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김창완입니다. 뭐 어제 아침창 가족의 영원한 집사이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드렸기도 하고 해서 오늘 아침 집사 설정으로 이렇게 옷을 챙겨 입는데 보타입 하고 완전 집사예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구나 끝이구나 싶은 거예요. 이건 마지막이나 끝이라는 말 안 쓰고 싶어서 그러면 다른 말 없을까 궁리를 했는데 없어요. 뭐 마지막이고 끝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을 떠올리니까 비로소 눈이 떠져요. 그래 죽음이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이 세상에 생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하니까 아 누구처럼 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뭇잎 하나 진다 하자. 제 노래 시간에도 있지만 바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불었다 치자. 꿈속 같고 동화 속 같았던 모든 날에 경배를 올리자 하고 힘차게 집을 나섰습니다. 네, 목요일 아름다운 첫 곡 바클리 제임스 하비스의 포맨스 무디 블루스로 열었습니다. 최상미님, 창원 아저씨 오늘이 마지막 생방이에요. 앞으로 못 봐서 어떡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또 이서윤님, 방송에 나올 때마다 우리 멋진 집사님이라고 마지막 모습을 멋지게 기억하겠습니다. 또 배윤영님, 마지막 입새가 아니라 초록초록 새싹이 되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또 어디선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잖아요. 저도 눈물은 노노. 또 문은경님, 아저씨 멋지게 입고 오셨네. 보라 켰어요. 시상식 참석합니다. 화이트데이에 아침창에 고백받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우 여기 스튜디오가 아주 꽃밭이 됐어요. 이야 이런 진짜 이런 날 어떻게 꽃을 선물할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참 철도 없다. 네 저렇게 활짝 웃고 있다니 그랬는데요. 또 한켠 아니 얼마나 슬프면 저렇게 웃고 있을까 싶기도 해서 짠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꽃밭이 됐어요. 김윤정님, 그대가 있어 아름다웠던 이 아침 창원 아저씨 감사해요. 잔나비 의리도 멋져요. 아 글쎄요. 야 최정훈이라고 또 이렇게 또 꽃다발까지 싸들고 왔습니다. 아 얼마나 고마운지. 자 그러면요 오늘은요 1, 2부는 이제 잔나비가 해주고 뭐 3, 4부는 뭐 저랑 뭐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면서 하시죠. 자 그럼 전화 말씀 듣고 바로 잔나비 모시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와 특별한 손님이죠. 정말 고마운 의리의 사나이 최정훈 김도영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룹 사운드 잔나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잔나비 형님도 오셨네. 아 잔나비 형님도 오셨습니다. 아 예. 예. 정준 형님 오셨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아 잔나비 형님. 네. 근데 네. 집에선 뭐라고 불러요? 그냥 형이라고 불러요. 형? 네. 이름은 안 부르고. 이름 부르면 좀 이상할 때 부르지. 이름보다는 네. 가끔 뭐 장남 삼아서 마네저? 기분 좋게 해줄 때는 최 대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최 실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최 실장. 네. 아, 기분 좋을 때. 네. 그럼 좀 좀 이게 좀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는 그냥 뭐 호칭 없이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냥 부르지도 않고 말 대뜸 하는 거. 네. 호칭 없이. 네. 그냥 안 부르고 말하는 거.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랑이 퇴근했는데 이름을 부르잖아요. 네네. 그런 대부분은 긴장해요. 이름이 나오면. 아, 그렇죠. 네. 네. 저희끼리는 보통 네. 잘 호칭을 써서 부르진 않아요. 네. 저기 네.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건데 저기야 이름 부르는 것도 이름 발음하는 것도 좀 귀찮아서 저기야 저기야
김건우님, 저의 동반자 김창한 아저씨 정말 아쉽지만 제가 좋아하는 잔나비 나와서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네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김창한 아저씨. 또 0234님, 딸아이가 잔나비 엄청 좋아하는 팬이에요. 근무 중에 살짝 나와서 보고 오라 했네요. 딸아이가 땡땡이 친다 하면 말려야 할 엄마가 철이 없어서 부추겼네요. 그래도 고릴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남명애님, 초록색 보우타이가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창원 아저씨 너무 사랑스러워. 아 정말요. 네 이거 어디 이건 메고 나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보타이 메시고 네, 보타이를 바깥에 나오신 건 처음이세요? 이 전번에 드라마 잠깐 찍을 때가 있었는데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거기 집사역이에요. 네. 집사역인데 뭐 의상이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이거를 장난삼아 해고 갔어요. 네네. 그때 이게 너무 이게 또 이게 큰 게 있어요. 좀 작은 게 있고. 네. 근데 감독이 보타이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네. 그래갖고 아야 저거 말고 좀 제대로 된 것 같고라고 그러더니 이만한 걸 메워주더라고. 아 지금 메고 계신 거는 이거는 그 댁에서 가져오신 이건 우리 집에 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아, 네. 조그만 거 어디서 세트로 파는 건지 네네네. 서너 개가 이렇게 같이 여기 있더라고요. 뭐 아주 그냥 아주 잔 그 땡땡이 무늬도 있고 네네. 지금 오늘 그 색깔이 오늘 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 네. 네, 이제 푸릇푸릇하고 좀 아 진작에 좀 이렇게 하고 다닐 네. 걸 하긴 처음입니다. 네. 어쨌거나. 야, 자 김대영 최정은 뭐 이제 봄도 오고 바쁘실 텐데, 네, 그죠? 네, 이제 오늘이 2024년 스케줄의 첫 시작을 알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이. 네. 그리고 이제 3월 내내 뭐 대학가 돌아다니고 뭐 하려면, 네 맞습니다. 일주일에 네 번, 네 번 공연이 가능해요. 난 두 번 하고도 막 엄살 막 피우는데. 아 뭐 이제 앞으로 조금씩 앞으로 스케줄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뭐 많은 주는 뭐 그렇게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너무 재밌겠다 저희끼리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네. 박경진이요. 아니 진짜 나 23년 만에 이혼하는 것 같아요. 어머나. 사유가 뭐예요? 네. 사유가 뭐예요? 이거 알고 보통은 있나? 사유가 있겠지, 그죠? 어떤 사유 말씀하시는 이혼 사유래. 이혼 사유? 이혼하는 것 같아 지금. 뭐 있겠죠. 저희는 뭐 아니 네. 그러면 이혼 사유는 알아보기로 하고. 네. 도영 씨나 정훈 씨는 이렇게 아, 야 이거 진짜 이별이다라고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야. 아, 야 이건 이별이다. 만남에서요. 그러면 만남이 있어야 이별이지. 뭐, 네, 보통 노래 가사에서는 잡은 손이 젖어가면 이별인가 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맞죠 선생님. 아, 산울림 노래 가사 그렇게 가사로 네. 농치지 말고 아유 저. 알았어요. 이제 네. 아 이별인가 할 때는 뭔가 그냥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되게 장기간 동안 느껴지는 축적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딱 한 순간에 느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그널들에 인해 인해서. 네. 몰랐던 시그널도 네 맞아요.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되고 네. 아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그 시그널을 감지하다 보면 이제 모든 게 다 이별로 보이는 그때 이제 직감하는 거죠 이제. 이것도 이별이었고 저것도 이별이었구나. 네네네. 야 저러니까 가사를 그렇게 쓰겠지. 오 요새도 영화 많이 봐요? 네 영화도 많이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산울림 노래도 여전히 많이 듣고 있고요. 요새 또 그 책을 네. 뭐 책이 뭐 옛날 그 책들이 역주행한다고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뭐 옛날 철학자가 막 다시 팔리고 뭐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네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그러면은 오늘 너무 그 쓸쓸하고 이상한 노래 하지 마요. 오늘을 위해서 뭐 준비한 듯이 뭐 이러지 않겠지. 네. 푸릇푸릇한 노래. 산울림 회상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아 이따가 이제 3, 4부에 이제 저랑 이제 두런두런 또 할 얘기 많으니까. 네네. 네. 잔나비 노래 뜨거운 그거 어디 갔지?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이 있거나 말거나 그거는 오늘 해요 안 해요? 오늘 그걸 하려고 생각 중. 하려고? 네네. 오. 볼품 있지만으로 바꿔서 불러. 남은 건 반짝이지만 이렇게 부를까요? 정훈 씨 여유는 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천양반 아주 여유가 만만해 가면. 아 저는 선생님 앞에 있으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아니 전번에 큰 무대에서 큰 무대에서 같이 섰는데 큰 무대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잖아. 관중도 아, 네. 많고 큰 네. 데면. 근데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같이 이제 가까이 오는데 무슨 그 대청마루 건너오는 것 같아 그냥 집 안에서 관객이 있거나 말거나 네. 이게 집인지 바깥인지 구분이 안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 아 저는 집보다 그 저희 가족들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네. 집보다 무대가 편해요. 어 아, 정말로. 야 그 실장님 네. 큰일 났네. 네 그래서 무대 있으면 좀 많이 편안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도영이도 그렇고요. 아 네. 그럼 우리 집에선 불편해 그냥 집에서는 그냥 숨 쉬는 게 불편하죠. 막내 아들이라서 층시야가 있어서 그래. 어, 아 무대가 편하. 야 진짜 저것도 체질이다. 네. 자 그럼 오늘 첫 곡 뭐를 해보실래요? 레이디 버드란 노래인데요. 레이디 버드. 네 요즘처럼 좀 날씨도 조금 풀리고 그럴 때 오. 들으시면 특히나 또 아침에 들으시면 좋을 만한 노래인 것 같아서. 아 네. 감사합니다. 아침 창 네. 앞에서 들으면 좋을 만한 노래여서 예. 가져와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들려드릴까요? 네. 네. 맑은 풍경 헐벗은 연인들 미지근한 빗방울들 발등에 자라난 못된 심술들 영원한 표정 하나 낮잠이나 한 구절 잡을까 우리 둘은 책을 펴고 물밀듯 쏟아진 조금의 겨울 같은 꿈속에 하나 Sweet sweet life 그대로 멈춰라 생각이 날 거야 Oh I sing a song for every time of life Oh now 노래를 불렀네 행복에 겨운 노래를 좀 지어줘 어디서든 부를 수 있게 때마침 햇살은 그에 비쳤고 난 말없이 웃어줬지 생각이 날 거야 Oh I sing a song for every time of life Oh 난 노래를 부를래 약해 빠진 우리 사랑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사랑은 나약해 우리가 그걸 지켜줘야 해 눈 비비다 깨어 날 바라보다가 눈썹을 쓰다듬듯 바깥은 여전히 우리의 계절 조급하지 마 우리의 계절은 아름다울까 어지러울까 감사합니다.
진짜 기가 막힌 화이트데이 선물이네. 아, 아 화이트데이네요 오늘. 오늘 화이트데이 그러네요. 아 레이디버드. 네. 야 기가 막히네. 아, 안정수님 역시 나비는 잔나비가 최고입니다. 노래 부를 때가 너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태수님 화이트데이 선물로 잔나비 나오신 건가요? 오마야 세상에. 이영래님 화이트데이에 잔나비와 김창환님이라니 행복하면서 슬퍼요. 사탕 따윈 안 받아도 좋아요. 이은지님 아저씨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나의 아침을 깨워주던 아저씨가 없다니 너무 슬퍼요. 놀라서 보라 켰어요. 이 와중에 잔나비 와서 또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네네. 저기 도영 씨는 그냥 기타 치고 네. 네네 음역이 그러니까 근데 저기 만돌리나 벤조로 해. 아 그것도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오 정훈 씨는 자 잔나비 폰이 들으시고 4부에도 2부에도 이어집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보통 이제 스튜디오를 이렇게 보면은 네. DJ가 이제 혼자 앉아서 마이크 놓고 뭐 오롯이 얘기하고 네. 뭐 게스트 있으면 이제 게스트들이랑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 나누고 중간중간 노래 틀고 막 이러잖아 라디오 보면은 그쵸. 네. 보는 라디오 해봐야 네. 그런데 재택근무 때 해봤잖아요 우리. 맞아요, 네. 네? 재택근무 때 댁에서 우리 설에 말해서 집에 와서 하는데 그날 봤지요. 밑에 이 전기줄이 얼마나 많은지 맞아요. 발 네. 딛고 다닐 때도 없어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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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난 그냥 조그만 그냥 미니 버스 정도 오는 줄 알았거든. 웬걸? 엄청 야구 중계하는 네. 차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저희도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그죠. 네. 지금 여기도 와. 어디? 여기 웬 아저씨가 여기서 카메라를 저기도 아저씨도 있고 많습니다. 예?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도 막 발 디딜 때 틈도 없어, 그죠? 네. 네. 지금 스튜디오에 이 조그만 스튜디오 아저씨가 5명이다. 아, 야, 진짜. 아저씨가 5명. 그건 그렇지. 네. 근데 그 뭐지? 보니까 이거 아까. 내가 이거 뭐 검은 거 이거 들고 들었다 놨다니까 이거 뭔가 그러실 것 같아갖고 이거 저 우리 막내 손지혜 작가가 아침마다 네네. 박하차를 타줘요. 아침마다요? 아침마다. 와. 목 풀리라고. 네. 근데 이거 뭐 이게 몇 모금 마셨을 때랑 아닐 때랑 이게 너무 다른 거 있지. 아침에. 너무 정성이시네요. 네, 진짜. 정성이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네. 재택근무에서 봤지만 방송은 다 정성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저는 평상시에 다 맨날 이렇게 하고 오지만은 보는 라디오를 안 해갖고 못 보시는 거지. 라고 하면 진짜 거짓말이지. 맨날 이제 자전거 복으로 많이 오니까. 아 근데 저는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오시는 길에 네. 든 생각들이나 이런 걸 오프닝 때 말씀하시곤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되게 정성으로 느껴져서. 네. 그것도 정성은 정성이죠. 네. 매일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오시고. 맞아요. 그러면 네. 도영 씨, 네네. 도영 씨가 요새 제일 정성을 들이는 건 뭐예요? 제일 정성을 들이는 거는 저희는 안경 음반 걸... 작업하는 거나 안경 고르는 거? 음악 외적으로는 안경 고르는 거. 제가 시력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맞아, 맞아. 안경 고르는 재미에 좀. 아 그래? 예. 오, 그것도 취미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이거 좋은데. 네. 아주 할아버지 같아. 네네. 진짜 좀 뭔가 좀 똑똑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 할아버지 지혜로워 보인다고 그랬지. 무슨 질문을 해도 다 바로바로 대답할 것 같은데. 네. 그렇지. 네. 질문 답을 안 해도 뭔가 심도 있게 근데 고민하는 근데 아까 보니까 거. 뭐 여기 잠깐 앉아 있는데도 막 기타 연습을 무지하게 하네. 아 네. 아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기타에 진심인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봤어요. 감사합니다. 어. 네. 그렇지. 정말 진심이죠. 기타
진짜 이게 기타도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그러니까 어려운 연습을 많이 한 거하고 안 한 거 너무 티가 나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 금방. 네네. 야 아까 그 레이디 버드 하는데 야 저거 진짜 맛있게 친다. 네, 그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와. 오. 그러면 창훈 씨는 네. 요새 뭐에 정성을 들여요? 너무너무 슬렁슬렁 하는 것 같아. 뭐든지 슬렁슬렁. 저는 오히려 노래도 슬렁슬렁 부르고 네. 슬렁슬렁 하는데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주 이제 아주 네. 말로만 아니, 선생님 정말이에요. 아니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아 얘 힘 좀 빼 정훈아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슬렁슬렁 그리고 좀 약간 흐물흐물 말랑말랑 그런 미학이 있더라고요. 네. 진짜 이제 경지가 좀 된 것 같아, 그지? 진짜 이 경지에 오르고 싶습니다. 여유, 여유. 네, 이것도 참. 아, 나도 좀 배워야 되겠어요. 난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요, 제가. 예. 조명희님, 아침잠 들으며 출근 준비 중인데 아저씨 멘트도 들어야 하고 잔나비님 목소리도 너무 달콤해. 드라이기를 못 켜고 있어요. 아이고. 머리 탈탈 덜 말리고 나가게 생겼네 지금. 아 이거 큰일 났네. 머리를 제때 말리셔야지. 5154님 오와 잔나비 런던 미술관에서 혼자 두 번 마주치고 이것은 사진 찍어달라 요청할 운명이다 생각하고 요청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실물이 더 멋져요. 네. 또 이경혜님 산울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잔나비를 좋아하는 것 국룰이죠. 아주 네.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1부에는 뭐 노래를 별로 못 들었는데 아까 나온 얘기 있잖아요. 뭐 볼품 남은 건 볼품 있지만 하기로 했어요. 진짜 자, 그렇게 불러보세요. 뜨거운 에이 아나 그렇게 막 대사하는 건 이상하더라.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제대로 부르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청해 듣겠습니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찾아봐
가슴 아픈 그대의 거짓말도 새하얗게 바래지고 비틀거리던 내 발걸음도 그늘 아래 들이고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장세정님 설렁설렁해도 멋있는 잔나비 그게 매력이지요. 윤선아님 오늘 산부인과 와서 진료 대기 중인데요. 잔나비 라이브 들으니 절로 태교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심광영님 영원한 집사 김창 완두콩 아저씨의 미소 보면서 잔나비 노래 들으면서 오늘도 좋은 추억 만들어 봅니다. 박수영님 창원님 잔나비 이 조합 이제는 페스티벌에서 보나요?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아, 이야. 아까 중간에 네. 이거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여기 중간에 도영씨 기타 탁 치는데 내가 그 기타에서 나는 고무줄 소리를 좋아하거든. 어떤 소리? 고무줄 소리야? 네. 고무줄 해봐요. 아니 아니 소리인가? 이, 간주해봐 간, 아까 그거 땡땡 예. 아, 그래 이 부분 아니 음색이 고무줄 같아요. 아. 제가 어 그래갖고 내가 아니 그런데 어떤 일본 레코딩 엔지니어랑 같이 작업을 하다가 네. 고무줄 같은 소리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막 만지더니 그런 고무줄 소리를 내주더라고요. 오. 실제로 그 소리를 바로 그냥 캐치를 하셔가지고 어. 네. 그 소리에 대한 그 뉘앙스가 서로 같은 거예요. 그 사람 귀나 내 귀나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같은 네. 그게 마음이 탁 통하더라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지금 그 생각이 얼핏 났어요. 감사합니다. 오. 고무줄 소리 네. 네. 아주 찰지다고요 소리가. 자 시간이 너무 됐네. 한 곡 더 해야 되겠네. 한 곡 더 네. 뭐 할까? 슬픔이여 안녕이란 노래가 있어요. 슬픔이여 안녕? 네네네. 그런 프랑스와 사강 같은 얘기. 맞습니다. 네. 그 진짜? 그 소설을 보고 지은 곡은 아닌데. 네. 그 소설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안녕이라는 말이 네. 오는 안녕 가는 안녕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두 개의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헬로우의 네. 의미가 더 강해요. 네. 근데 굿바이가 아니고. 네. 그래서 그렇게 슬픔이라는 것도 오고 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 안녕을 이야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지금입니다. 네. 오 굉장히 도영씨다워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 뭔가 무슨 박사님 같아지. 오 그런 느낌으로. 네 정훈입니다. 아 아니 근데 정훈이 얘기가 그렇게 들리네. 한경아님 마지막까지 따뜻함 그 자체인 아저씨와 아침장 막방이라고 친히 찾아주신 잔나비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서운함이 조금은 위로가 되네요. 우리 함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려요. 아 그렇죠 뭐 곧 만날 텐데. 네. 자 슬픔이 안녕. 오 청해 듣겠습니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젠 다 잊어버린 걸 아니 다 잃어버렸나
답을 쫓아왔는데 질문을 두고 온 거야. 돌아서던 길목이었어. 집에 돌아가 누우면 나는 어떤 표정 칠까. 슬픔은 손 흔들며 오는 건지 가는 건지 저 뒤쯤에 서 있을 텐데. 이봐 젊은 친구야, 잃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가끔 뒤돌아보면은 슬픔하는 빛으로 피어. 나는 나를 미워하고 그런 내가 또 좋아지고 자꾸만 아른대는 행복이란 단어들에 몸서리친 적도 있어요. 이봐 젊은 친구야, 잃어버린 잃어버린 그 자리에 가끔 뒤돌아보면은 슬픔하는 빛으로 피어. 저 봐 손을 흔들자 슬픔이야 감사합니다. 야, 드윙 씨도 하네 노래. 아, 원래는 없었는데 계획에 갑자기. 아 좋은 걸. 장희승님 툭툭 던지듯 가사가 마음속에 콕콕 꽂혀요. 예, 박승진님 이별 노래인 것 같은데 멜로디도 가사도 재회의 설레임이 느껴져요.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만나도 미소 짓게 되더라고요. 아, 침창과 아저씨 우리도 다음에 웃으며 만나요. 아 물론 그렇게 좋아요. 되길 네. 꼭,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감사합니다. 이현주님 그 노래도 잘하지만 잘생긴 정우님 한국의 티모시 샬라메 아. 눈호강 귀호강 아침부터 행복해요. 와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오늘 사탕 안 사도 되겠다고. 네. 네. 자 어떻게 정말 의리의 잔나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당 1, 2부는 이제 잔나비와 함께였고요. 3, 4부는 제가 두런두런 아무 준비 안 했어요. 진짜로 아무 준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냥 마침 뭘 준비 어저께도 뭐 오늘 오프닝 이제 오늘 아침에 썼지만은 어저께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싶어서 뭐 할까 그러다가 마치 이별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야 이게 오히려 비겁한 것 같다 그냥 왔어요 그냥 이 보태면 딱 메고
3, 4부 저와 함께 드론드론 얘기 나눌 텐데요. 자, 전화를 말씀 듣죠.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꽃다방 김마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0480님, 저희는 올해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잔나비 팬입니다. 꼬맹이가 폐혈증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에요. 어젯밤에 다행히 호전이 돼서 일반실로 옮긴다고 병원 오라고 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정우님이 빨리 나와서 엄마랑 손잡고 공연 보러 오라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꼬맹이랑 네. 찍었던 사진 여기 올려놓으셨네. 기억나요. 네. 아이고, 저희 작업실 앞인데. 아, 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너무 다행이고 네. 빨리 나와서 엄마랑 같이 공연 보러 왔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나왔고 또 한번 작업실에 놀러 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작업실에 놀러 왔던 사진이요? 아, 작업실 앞에서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사진을 같이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야, 작업실이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생겼구나. 네,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띄워드리고요. 저는 3, 4부에 뵙겠습니다. 5월 하늘엔 윗바람이 부은대요. 눈여겨둔 누우면 팔베개도 스르르르 그래야 몸짓은 계절을 묘사해요. 자꾸만 나풀 되는데 단번에 봄인 걸 알았어요.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네, 목요일 아침창 꽃다방 김마담입니다. 3부 주인공 김창완 데려왔습니다. 네, 초록 보타이를 메고 데려왔습니다. 아까 뭐 이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얼핏 지난번에 박창근 와서 불렀던 노래가 뭐더라? 그때 뭐 이별 앞에서 뭐 슬픈 노래인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 순아의 노래더군요. 순아의 노래. 근데 거기 무슨 대목이냐면 그냥 뭐 이별이 슬프지만 기대어 있어요. 슬픔이 잠들 때까지 그 대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노래는 좀 불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어저께 코드를 다시 따봤어요. 기대어 있어요. 슬픔 잠들 때까지 이별 앞에 초상은 언제나 흰빛시계도 숨결이 없는데 아주 작은 곳에서 어둠이 스며 나오네. 기대어 있어요. 슬픔이 잠들 때까지 아름다운 추억은 언제나 물빛 바람도 잠자는 호숫가 지난 우리 이야기 듣는 이도 없이
잠길 듯 잠길 듯. 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아름다운 여친 김창환입니다. 목요일 아침창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혜수님, 아저씨 오랜 시간 방송 들으면서 출근길 희망을 얻은 순간들이 많았어요. 한때 라디오 작가를 꿈꾸던 사람으로서 아저씨의 푸근한 진행이 매일 감동이었고 참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방송에서 뵈요. 박경진님, 회사 때려치우고 울고 있을 때 아저씨가 좋은 말 해줘서 고마웠어요. 이경진님, 아저씨 제 20대부터 40대까지 아침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운 9시였어요. 아저씨 덕에 많이 웃고 같이 많이 울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경진씨 그 문자 보니까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아우 저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야, 사람 사는 게 이런 거지 싶기도 하고. 그나저나 오늘 이거 뭐 하도 많이 틀려서 이건 뭐 월강 할게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이거 아이 이게 그러니까 클래식 연주가들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시계술 멈추고 커튼을 내려요. 화병 속에 속자 세상의 봄날을 온갖 것 모두 다 방 안에 가득히. 그리고 둘이서 이렇게 둘이서 부드러운 당신 손이 어깨에 따뜻할 때 옛 얘기처럼 쌓여진 뿌연 먼지 위로 은은히 퍼지는 기타 소리 들리면 귓가엔 가늘한 당신 숨소리. 세상의 봄날을 온갖 것 모두 다 방 안에 가득히. 그리고 둘이서 이렇게 둘이서 부드러운 당신 손이 어깨에 따뜻할 때 옛 얘기처럼 쌓여진 뽀얀 먼지 위로 은은히 퍼지는 기타 소리 들리면 귓가엔 가늘한 당신 숨소리. 아, 스튜디오가 제 방 같네요, 마치.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에요. 최윤지님, 기타줄을 잡으시는 그 손에서 아저씨만의 세월의 정취가 느껴져 감동이 밀려옵니다. 참 소중한 아침입니다. 김라영님, 와 아저씨 이거 마지막까지 진짜 감동이에요. 야. 진짜 마지막까지 이렇게 틀릴 줄 몰랐어요. 허가은님, 고무줄 월광 좋다. 김병희님, 창원 아저씨와 책과 기타 그리고 꽃이 한 몸이 되어 연주하시는 것 같아요. 행운의 목요일 아침입니다. 9985님, 창원 아저씨, 2000년도 7월에 입사했을 때부터 진짜 쭉 들었어요. 라디오 들으면서 달려오다 보니 지금은 5년 차를 향해 달려가네요. 저의 성장에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힘 많이 받았어요. 박윤정님, 제 20대 첫 직장에서 만나 애들 육아하면서 잊혀졌는데 워킹맘이 된 후 다시 듣게 된 친정 같은 친정 아빠 같은 아저씨와 이제 제가 기다릴 차례죠.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오세요. 그러게요. 너무 늦지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 창가에 흐른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날 들어간 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야 정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가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고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권도현님 아 일하는 중인데 눈물이 강현숙님 다행히 다행히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서 울기 딱 좋네요. 이영근님 아니 말 23년 숫자로 23 참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공기처럼 스며들었는데 마음이 많이 아리네요. 아유 저도 뭉클해요. 홍문화님 아저씨 대학생 때 사회 초년생 때 너무 힘든 순간들 참 위로 많이 받았어요. 이후로 결혼도 하고 남편에게 전파도 하고 짱구들 이야기도 너무 재밌는 시간들이었어요. 이제 제가 짱구 키우게 돼서 사연 보낼 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쉬러 가시네요. 자, 꼭 돌아오셔서 짱구 사연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아... 그래죠. 이게 자꾸 시계를 자꾸 보는 게요. 광고 나갈 시간 됐나? 광고 아까 나갔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이게 이 프로듀서도 그렇고 노래가 나가다가 이렇게 잘리고 그러면 미안해요 가수들한테 뭐. 아침창 안 듣는 팝송 가수들한테도 자기 노래 조금 나가다 잘리고 그러면은 아 그래도 조금 미안하다고요. 이게 노래 언제까지 몇 시까지가 아니라 몇 분까지 불러야 되나 그래서 자꾸 쳐다봅니다 저걸. 아 뭐랄까 좋아.
쓰디쓰게 울고 전기줄에 한 마리 새 앉아 있으니 내 모습 같아 보여 완숙이님께서 아 이거 식어버린 차였어요. 아주 어릴 때 만든 노래죠. 몇이나 됐을까? 73년이면 한 19? 네. 완숙이님 진정어른이신 우리들의 짱구짱아 아재님 덕분에 살기 좋은 아침을 선물 받았습니다. 뜻밖의 장군님님 아저씨 그동안 이른 아침 가르며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조태실님 아 왜 저도 자꾸 시계 보게 되는지 시계가 고장 났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제 친구 아저씨 자 또 뭐가 있을까 연주곡은 못하겠고 또 틀릴까봐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 바람의 편지처럼 흩어지는 피아노 소리 아기 손으로 만져봤던 장난감 피아노 몸으로 스며들던 그 소리 추억을 부르는 바이올린 내게 여신이었지 그녀는 환상이 그녀를 지켜주었지 웃을 때마다 움직이던 입술에 점을 보았지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으니까 시간은 모든 것에 무관심했지만 추억을 부스러기로 남겼지 가끔은 생각이 나 지나온 날들이 그 시간들이 남의 것 같아
거리의 불빛들이 아마 아늑해 보였을 텐데 공원에 앉아 있었지 흘러가는 사람들 별은 점점 더 밝아지고 나이 든 여자가 다가와 앉아도 되냐고 물었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 끈이 풀린 신발 위에 오래된 바이올린 그냥 퀼트 가방을 메고 있었지 그렇게 우린 만났어 세월의 흔적처럼 노인의 벤치에 앉아서 날 보고 핑크 웃었지 나도 그녀를 보고 웃었어 주름은 볼 용기가 없었으니까 잘렸어. 오케이. 아, 심장을 열어보세요. 상쾌한 바람이 불어요. 오늘도 그대 아침을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김청환의 아침창. 네, SB 나가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좀 반성을 했어요. 아, 난 준비 안 해 그래갖고 그래도 준비 안 할 게 따로 있지 방송인데 그래도 조금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 당장 뭘 하지 퀴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아, 머리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가사도 안 떠오르고. 진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호르비츠 할아버지가 그랬나 뭐. 아유 머리로 외면 되나. 아니 어떻게 그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팔을 손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얘가 알잖아 이러더라고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건 머리를 억지로 외서 하려니까 이런 게 안 되네요. 아 진짜 이지은님 선한 이웃의 얼굴부터 야비한 나쁜 사람 얼굴까지 그리고 동요풍 가요부터 다크한 로그음악까지 모두모두 찰떡같이 소화해내시는 김창 완전 아수라 백작 같은 분 너무 멋있다. 아수라 백작이 됐어. 아이고 참 박세빈님 창원 아저씨 저는 대학생 청취자예요. 최근에서야 아침창의 멋과 위로를 알게 됐는데 잠시 헤어져야 하는 날이 왔다니 너무 슬퍼요. 그치만 앞으로도 창원 아저씨와 아침창은 저에게 큰 힘과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기다릴게요. 늘 건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젊은 친구랑 광고를 찍으면서 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뭇 다르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벽을 쌓을 일이 아니구나. 마음만 먹으면 젊은이들도 그 벽을 허물 수 있고 어른들도 자기를 해방시킨다 생각하고 자기가 쌓아왔던 자기의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진짜 아주 나이 어린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오는 질문들을 보면은 진짜 진솔하고 진짜 그
뭐랄까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도 무한한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까 대학생이라고 했는데 네 우리 자주 만나서 어떻게 만나든 진짜 아수라 백작으로 만나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만나서 얘기를 나눕시다. 8802님 아침마다 갈 곳 없는 37 제가 매일같이 들르던 곳이었어요. 라디오 작가 준비할 때도 아이를 갖고 또 라디오 작가를 그만두고 나서도 아침창만 매일 찾았어요. 이제 그 아이가 6살 되고 저는 여전히 갈 곳 없어 아침마다 들렀던 곳인데 저는 이제 아침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담백하게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 너무 짜네요. 아 그래요. 근데요 아까 이제 오프닝을 쓰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야 우리가 이건 끝이다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거기서 진짜 희망이 새 출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고요. 그 물에 빠졌을 때 수영장에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바닥을 차야 나온다고. 네. 수영장에서 뭐 그런 애 때 하도 물이 겁나니까 그랬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냥 푹 가라앉았다 물 펑 한번 차면은 물 밖으로 나와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우리의 이별도 이건 뭐 잠깐이지만은 너무 끝처럼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희망을 갖자고요. 아 좋은 노래 생각났다. 얘기하다 보니까 아, 퀴즈도 없어도 되는구나. 눈물 흘리지 마 작은 골목 귀퉁이 꿈을 잊었다고 눈물 흘리지 마 구름처럼 스쳐간 허무한 곳을 뭐라 말하지 마 그 눈빛이 꺼질 듯 내게 속삭이네 뭐라 말하지 마 하늘 저편 눈물이 걸릴 때까지 슬퍼도 울지 못하는 민들레 꽃 위에 햇살 가득한데 보아도 보이지 않고 잡아도 잡히지 않네 어디 있니 누나야 젖은 노래처럼 너의 작은 가슴에 비가 내린다고 언젠가 말했지 하염없이 걷고만 싶어진다고 나를 부르지 마 돌아서는 모습엔 슬픔뿐인 것을 나를 부르지 마 스쳐가는 바람이 내 모습인걸 하늘가 저편 맴도는 새들의 날개짓만 공허한데 들어도 들리지 않고 찾아도 찾을 수 없네 어디 있니 누나야
슬퍼도 울지 못하는 민들레 꽃 위에 햇살 가득한데 보아도 보이지 않고 잡아도 잡히지 않네 어디 있니 네, 우리 뭐 어렸을 때 국어 시험 보면은 여기서 가시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여기서 누나는 희망입니다. 저도 한참 방황할 때 30 중반일 거예요 아마. 네. 정말 어디 봐도 희망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만든 노래예요. 아, 근데 어쩌다 이 얘기가 하게 됐지? 왜 이 얘기했지? 아까 어떤 분 뭐 작가 뭐 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다가 하여간 지나간 얘기고요. 신우람님, 회사 잘린 것보다 창원 형님 못 보는 게 더 슬픈데 저 정상 맞죠?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창원 형님 사랑합니다. 아우 회사 아유 이미윤 기자도 똑같은 얘기하던데 참나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이제 그 Addicted to Love라고 사랑에 중독되다 팝송이 있거든요. 네 우리는 네 희망에 중독이 되면 돼요. 신우람님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만나요 신우람님. 아, 그리고 곧 직장 잡히실 거예요. 이주연님, 저는 독립 잡지 만들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그 인터뷰 들으셨겠네. 요새 이제 독립 출판사들도 많고 한데 항상 창원 아저씨와 인터뷰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라디오 들어왔는데 이렇게 잠시 헤어지게 되어 마음이 많이 울적해지더라고요. 아. 저 요새 시간 많은데 인터뷰할 시간도 생겼고 7546님 아저씨 저희 엄마랑 국민학교 때 잠깐 같이 과외 받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는 엄청 말수가 없으셨고 얌전하셨다고 저도 음악을 전공했어서 그런지 아저씨가 남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어디서든 건강하시고 열심히 기다릴게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어요. 이현정님, 전 왜 눈물이 나오나요? 첫사랑이 군대 가는 기분이에요. 기다리면 온다고 씩씩하게 기다리라고 하라 했는데 그래도 군대 가서 저를 잊어버릴까봐 안 돌아올까봐 눈물이 나요. 아이고, 아유, 걱정 마 하지 마. 아유. 고무신이나 똑바로 신고 계세요. 아이 참나 별 걱정도 하시고 아 끝나잖아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다음 곡은 뭔가 아 다음 곡을 뭐 너무 오래된 노래인가 이거 지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 다소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아, 뭐가 좋을까요? 아, 이거 조금 해볼까? 엄마 사랑해요. 아니다. 어째 카프를 끼고 하면 안 되는데. 아름다운 여친 김창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아침 창가족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9340님, 순간순간 웃는 형님이 억지로 참는 눈물소리 같네요. 아, 시 한 줄이에요. 지인님, 90년대 후반생인데 초등학생 때 국어 교과서에 실려있던 어머니와 고등어 때문에 그때부터 입덕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김건우님, 지금 이거 드라마 촬영하는 거 아니죠? 차라리 촬영 중이라고 해주세요. 이게 촬영 중이 아니라 이게 방송 중입니다. 오늘 이거 생방송 중입니다. 제 이거 아, 끝곡은 이걸 해야지 했어요. 이 곡이 몇 분이나 되는지는 알고 올걸. 그래도 자, 이별은 준비 없이 하는 거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꼭 띄워드리면서 이게 어디서 마칠지 모르겠네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당신이 잠든 밤에 혼자서 기도
그랬어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행복했다고. 헤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였다고. 이제는 지나버린 시간이지만 가슴에 별빛처럼 남아있겠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당신이 잠든 밤에 혼자서 기도했어. 에러, 에러, 에러.